도살자가 진짜 신나는 캐릭입니다. 왜냐면요, 이 Q가 뭐냐면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이렇게 딜 스킬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얘가 중요한데, 얘가 뭐냐면 상대한테 낙인을 찍으면 걔를 패면 내가 피가 차요. 얘가 근접 딜러라서 살 방법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낙인 찍은 새끼만 계속 패야 돼. 한 새끼만 계속 패야 돼. 그리고 이거는 졸라 달려가는 거야. 들어갈 것만 있고 나갈 게 없어요. 들어가서 이거 찍고 이 새끼만 졸라 패야 돼.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새끼를 그 새끼를 이렇게 딱 한 자리에 고정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스킨이 씨. 스킨이, 아, 이거는 좀 진짜 확실히 괜찮은데. 보면 탱 하나, 포커. 오케이. 힐러 없네요. 좋아요. 도살자에게 힐러가 없어야 제대로 된 도살자로서의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상대 도살자 이 새끼다. 저 이 새끼예요. 아니다. 초갈 잡을까? 이 새끼들 좋아요. 해머가 사실 좀 만만하긴 한데, 해머는 금방 죽고 트레이스는 절대 못 잡고, 도살자랑 맞다이 까면 되겠다. 도살자. 도살자는 디아블로에 나오는 그 부처입니다. 여기 히오스로 바꿔놔야겠다. 트위치 히어로즈로 바꿔놓고. 시작까지 10초 남았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왜? 얘는 극딜러거든요. 미친놈이거든요. 미친놈같이 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정신병자 같은 캐릭이에요. 이렇게 딱 봅니다. 한 새끼만 물어요. 아, 그 새끼만 패면 됩니다. 그러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하는 캐릭입니다. 이렇게 딱 있죠? 너지? 너야. 징표를 찍어. 그 다음에 미친놈 같이 달려들어서, 으아, 어디가 새끼야. 존나 얘만 패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캐릭입니다. 정신병자 캐릭이에요. 재밌습니다. 개꿀잼임. 또 이렇게 돌아당겨요. 이렇게 쓱쓱 보다가. 이렇게 초갈이 있죠? 초갈 갑니다. 초갈, 그래. 너야. 너. 너야. 봤어. 징표를 찍습니다. 미친놈 같이 이 새끼만 패면 되는데, 옆에서, 아, 아깝네요. 도살자를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깝다는 겁니다. 아깝네. 아, 저게 사네. 이러면서 미친놈 같이, 정신병자 같이. 원래 이런 캐릭이에요. 뭐, 애들이 막 이걸로 뭐 고기를 모아가지고 공격력 올려, 아, 필요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뇌를 비우고 하는 캐릭입니다. 자, 이렇게 딱 봐요. 사이즈를 봅니다. 사이즈를 딱 보다가. 근데 저쪽 도살자랑 이제 또 영혼의 맞다이를 하고 싶죠? 그러면 너야, 너. 너야 지금, 아, 아, 도망가네. 자, 징표. 자, 또 상대 봅니다. 초갈 너네. 너야 징표 찍고 패는 겁니다. 바로 죽네. 자, 또 내려갑니다. 자, 정신병자 같은 캐릭. 자, 정신병자. 이게 상대만 보여요. 상대만. 우리 아군 상황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봅니다. 어, 저기 도살자 있고요. 자, 사이즈를 딱 보다가. 그래서 이런 거 잡을 때 되게 좋아요. 징표를 찍어요. 미친놈 같이 패면 됩니다. 계속 패요. 어, 장판 이런 거 피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린 도살자니까요. 도살자 정신병자입니다. 자, 트레이서도 못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습니다. 안 될 거니까요. 초갈이네요. 초갈. 탱크 갑니다. 탱크 가요. 탱크 갑니다.
미친놈같이 패요. 그러면 니는 나랑 맞다하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달려갑니다. 도망가면 달려갑니다. 이 무기 끝까지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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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 이 새끼만 패는 거야. 그래, 이겁니다. 이게 바로 도살자예요. 쉽죠? 자, 징표 찍습니다. 달려갑니다. 팹니다. 팹니다. 도망가죠? 달리기! 가서 꽝 찍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밌죠? 당연히 독사를 찍습니다. 자, 또 한 놈만 봅니다. 한 놈만 봅니다. 자, 사이즈를 봐요. 사이즈를 봐요. 자, 누가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탱크 심었다! 달리자! 자, 달려갑니다. 으아! 빵! 좋아요. 다음은 트레이서, 너다! 자, 요렇게 하는 캐릭입니다. 재밌죠? 꿀잼인 캐릭이에요. 징표 찍고 졸라 팹니다. 피를 채웁니다. 좋아요. 자, 저 또 아래쪽에 보면 또 뭐 있죠? 또 초갈 또 깝싸고 있습니다. 어딨니? 초갈 어딨니? 자, 형 왔어, 형 왔어. 자,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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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야, 들어와! 자, 몰라, 핑 보지 마세요. 핑 같은 건 찌질이들이나 보는 거예요, 찐따들이나. 자, 또 사이즈 봅니다, 사이즈 봅니다. 자, 탱크 기어 나오죠, 탱크 기어. 심었습니다! 날립니다! 징표 찍고! 자, 보자마자 빼죠? 아깝네. 아, 이게 안 죽네. 요거 괜찮습니다. 미친놈과 차지 주고 좋아요. 그리고 요것도 나중에 특성 연계를 하게 해가지고 좋아요. 이게 도살자가 이 칠렙에서 얘가 얼마나 정신병자인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미친놈 같이 달려들기가 좋고요. 이거는 그 딜을 좀 더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찍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정신병자니까 정신병자 플레이에 가장 적합한 최후의 돌지를 찍습니다. 이러면 이게 졸라 늘어나요.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딱 봅니다. 사이즈 봅니다. 초갈이 있죠? 초갈이 있죠? 초갈이 있죠? 초갈이 있죠? 자,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징표 찍고 달린다. 달린다. 자, 요러고 독살 찍고 꽝. 아, 역시 오우건은 세네요. 아, 저게 사네. 아, 아깝네요. 저게 안 죽네요. 자, 또 봅니다. 초갈, 좋아. 너야, 너다. 형 간다, 기다려. 형 간다. 형 가고 있어. 초갈, 달린다! 자, 달리기! 빵! 자, 아, 좋아요. 빵! 아, 좋습니다. 자, 어이씨. 자, 우리는 정신병자니까요. 정신병자답게!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저 달립니다. 아, 진짜 신나는 캐릭입니다. 그리고 이 화로구이는 장판인데요, 내 주변 장판인데요, 찐따들이나 찍는 겁니다. 정신병자라면 무조건 이 도살장의 어린 양을 찍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정신병자니까요. 좋아요. 메인 오브젝트 처음으로 먹었고요, 기여했습니다. 자, 봅니다. 영웅 딜이 크로미한테 겨우 이기는 수준이고, 아누바락이랑 뭐 비비까 하지만, 좋습니다. 자, 왔어요. 자, 모르겠습니다. 달립니다. 자, 달려라! 빵! 아, 아깝네. 저게 안 죽네.
그래서 초갈이 진피 찍기 좋아요. 어차피 한 새끼만 패야 되니까 피 많은 애를 패는 게 좋습니다. 자, 어린 양 찍습니다. 어린 양 저 읽어보시면 느껴지시죠? 1초 후에 말뚝에 묶입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회복하려면 잠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어우 초갈 미친놈같이 달려오네요. 어우. 자, 사이즈를 봅니다. 자, 누구냐? 탱크 박아라. 오케이, 들어왔어! 오케이! 날려! 좋아요! 날렸습니다. 좋아요. 자, 사이즈 봅니다. 자, 초갈 2인분 초갈. 자, 달려봅니다. 자, 사이즈를 보다가, 간을 보다가, 좋아요. 뭐 오브젝트 컨트롤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적만 보면 돼요. 자, 왔다! 형 왔다! 부착당한 몰라, 모른다고. 자, 말뚝 꽂았고요. 아, 아깝네. 저게 안 죽네. 저게 사네. 저게 딸피로 개피로 사네. 좋아, 너야. 야, 도살자. 야, 너 나랑 한 닦아를 하자. 좋아요. 또 살짝. 야, 나 너랑 진검승부 한번 하자! 어, 징이 안 들어갔었어. 아, 좋아요! 진검승부 승리! 자, 이럴 땐 또 찐따같이 집에 가서 피를 치러 오면 갑니다. 적당히 해야 되니까요. 잠깐만, 이건 아니지. 이건 할만하지. 아, 잠깐, 징이 안 들어왔어. 음해. 자, 보면요. 요것도 정신병자 하기 좋지만은, 딜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붙어서 싸울래니까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얘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공속이 빨라지니까요. 정신병자는 공속이 빨라야 됩니다. 모든 게임에 정신병자 캐릭터 공속이 빨라요. 총총총총총총총총 하면서. 여기서 계속 전투를 펼칠 수는 없습니다. 자, 탱크 박아라. 야, 찐따같이 도망가냐? 도망가? 그런 거야? 들어왔다! 들어와! 아, 저게 사네. 자, 초갈 왔습니다. 초갈 왔습니다. 자, 초갈 봤다. 자, 형 징표 찍었다! 달리자! 자, 달린다! 우와! 빵! 자, 좋아요. 자, 말뚝 박았고, 자, 너는 가는 거야. 좋아요. 자, 탱크 봅니다. 자, 탱크야. 사이즈 봤지? 형이 징표 박았다! 달려라. 자, 어딜 도망가려고? 어딜 도망가! 좋아요. 자, 빵! 좋아요. 뭐, 부착 몰라. 나는 몰라. 모른다고, 자. 도살자는 이런 캐릭이에요. 완벽하게 정신병자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캐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이 도지도록 하면 됩니다.
자, 사이즈 봅시다. 사이즈 봅시다. 자, 사이즈 보다가 자. 자, 형 초갈 징표 찍었다. 다 달리자. 네. 아, 쉐트. 와, 저게 사네. 아.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다시 돌아. 마군주를 상대하겠습니다. 저게 사네. 아니 지금 뭐 트롤 뭔 소리예요? 지금 영웅의 준비 안 보이세요? 에? 안 보여요? 지금 아 장난해 지금? 딜량이 잠깐만 내가 죽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압도적인 딜량 1위자고 지금 봐 딴 애들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트롤이라니. 얘는 디아블로 캐릭인데 뭔 트롤이야. 트롤은 워크래프트에나 나오는 거지. 자, 초갈, 자, 형 봤다. 매매 니밖에 안 보이거든. 자, 사이즈 봅시다. 자, 우리는 정신병이, 오, 좋아요. 자, 쑥 들어와. 자, 탱크. 아이씨. 와. 이 새끼 밀어내는 거를 특성을 더 찍어줬네. 아, 이것도 제 어떤 그겁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피의 광란. 크,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연히 여기선 시공의 칼날입니다. 읽어보면 나오죠. 정신병 하기에 이렇게 좋은 특성이 없어요. 자, 사이즈 봅시다. 자, 탱크 왔네. 자, 사이즈를 보다가. 오, 여기 초갈 있네. 여기 초갈이 있었네. 아, 좋아요. 자, 다음은 도살자. 자, 오, 노 머니. 묶었다. 좋아요. 자. 뭐야? 뭐 오브젝트 뭐 안함. 뭐야. 와, 징이 안 들어갔어. 아, 아깝네. 자, 야, 씨. 탱크한테만 2.9초 동안 쳐맞고 죽었네요. 아, 아깝다. 이건 오브젝트 좀 해야겠다. 형 왔당. 자, 달리자. 에이, 이제 다 같이 도망가네. 이봐, 오브젝트 컨트롤도 참여하잖아. 내가 왜 트롤이야. 자, 여기 숨어있습니다.
자. 오. 끝났네. 이렇게 달리면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깔끔하게. 좋습니다. 예삐, 예삐 데리고 한번 놀까요? 예삐 괜찮고요. 자연이 날 부른다. 얘는요, 예삐랑 같이 다니는 애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삐가 여기는 미샤라고 나오는데 전 예삐라고 부릅니다. 탈 것 같은 경우는요, 넌 사자왕을 타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다, 돼지를 탑시다. 예, 냥꾼입니다. 아니요, 요 캐릭터 조금 더 다릅니다. 이거 다시, 이거 우리가 지금 다시 정신병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캐릭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병 풀자, 풀자, 풀자.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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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자. 자. 크로미도 크로미가 스킨이 쓰레기야. 정신병자 하나 있고요. 태사다르. 이거 약간 저희가 탱키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상대 그레이메인 레이너. 빛나래가 있네. 우리 쪽에 태사다르가 좀 잘한. 이거 17레벨. 와, 히오스판에 뉴비라는 게 존재하시네요. 누르르르 홍영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메라가 이름이 뭐더라? 홍민기구나.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예삐가 따라옵니다. 이거 보면 미샤 집중해. 이게 뭐냐면 1번 눌러서 이렇게 하면 미샤가 여기로 갑니다. 예. 그리고 D를 누르면 미샤가 날 따라와요. 예.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미샤가 막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이즈를 보니까 미샤가 조금 탱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꾸 실수를 하고 있는데 미샤가 아니라 예삐입니다. 예삐, 예삐야 가자. 예삐야,
자, 예삐야. 이 Q는요, 내가 뭘 던지는 거고요. 요거는 Q는 내가 뭘 던지는 거고요. 이거는 미샤가 가는 겁니다. 이거 보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미샤가 있을 때 W면 얘가 쓰는 스킬이에요. 미샤는 Q는 내가 쓰는 스킬이고요. 그리고 얘는 미샤를 힐하는 겁니다. 즉 뭐냐, 전형적인 어떤 헬조선식 갑질, 갑질입니다. 난 절대 안 죽을 겁니다. 미샤만 데리고 다닐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요렇게 와가지고 나는 멀리서 갑질 한번 하러 갑니다. 자. 사이즈가 안 나오네요. 아, 근데 이 맵이 좀 재미가 없어요. 미샤 돌아와. 예삐 돌아와. 예삐 돌아와. 야, 예삐야 안 돼. 예삐야 그래. 예삐 죽을 뻔했어요. 나는 멀리서 딱 놀고 있고. 이 맵은 약간 노잼입니다. 객관적으로요. 오, 들어갔어요. 1, 2단은 또 훌륭한 정신병자거든요. 오, 나 죽겠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오케이, 좋아요. 예삐야, 예삐 힐하고. 예삐 돌아와. 예삐 돌아와. 자, 예삐야. 자. 사이즈 보자. 사이즈 보자. 사이즈 보자. 나 죽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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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드 푸시 너무 빡센데? 조금 전에 일단 넣고요. 아유, 씨, 취소했어. 자, 예삐야, 가자! 오케이, 좋아요. 예삐야, 다음 이거, 이거. 예삐야. 예삐 돌아와, 예삐 돌아와. 나는 혼자 사냥하지. 먼 길이로. 자, 예삐야. 자, 사이즈 보자. 사이즈 보자. 탱크 더 들어와. 탱크 더 들어와. 자, 달립시다. 예삐, 예삐. 예삐 공격해. 예삐 돌아와. 예삐 돌아와. 예삐 돌아와.
예피 돌아와. 예피 힐해주고. 자 예피야 탱크 보자, 탱크 보자. 예삐 돌아오고, 예삐 다시 가고. 예삐 돌아와, 예삐 돌아와. 어. 아우 빡세다. 그러니까 이 맵이 좀 노잼이에요. 확실히 노잼이에요. 오오오 예삐야, 예삐야 아니야 아니야, 예삐 아니야, 예삐야 예삐야 죽지마 죽지마. 죽었어. 예삐가 죽으면요 여기 이렇게 예삐도 위에 떠요. 그동안 예삐 못 써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스킬이 Q밖에 안 남죠. 예삐 살아났다. 예삐야 돌아오랬잖아. 아, 이거 어떡하냐? 오우. 뭐야, 뭐야? 나 지금 왜 그래? 예삐야 예삐야 싸워. 예삐 파워풀. 아씨 내가 뒤집. 예삐만 보다 내가 뒤집. 내가 뒤집. 어떻게 죽었는지 볼까요? 이때까지는 피가 반피 근처에 있었는데 54%니까요 3.7초 때부터 탱크한테 퉁퉁퉁퉁 맞고 4대 맞고 뒤졌네요. 야 형이랑 싸우자. 오우씨 먹힘. 씨 먹힘.
예비탱 됐고요. 예삐야 궁 써줬다. 예삐 힐 해줬어. 오케이 예삐야 예삐야 더 왜 돌아와. 싸워 예삐 싸워. 여기로 가자. 예삐 돌아와. 예삐 안돼 예삐야. 예삐 언제 살아나니? 오. 오케이 예삐 살아났어. 이제 제일 중요한 죽척을 찍었습니다. 이 죽척이 뭐냐면 죽은 흉내를 5초간 무적이 되고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갑질의 이제 끝 같은 그런. 자, 들어가서 예삐야 싸워라. 예삐 싸워. 예삐 궁 써줌. 아우 예삐 죽었네. 아이고 아까워라. 예삐 들어가. 오 예삐 또 죽었어. 죽척 좋아요. 죽척 좋아요. 오우씨 우와 죽척 끝나는 타이밍 맞춰서 궁 날랐어. 우와 이게 여기서 죽척을 했거든요. 피가 30%에서 이거 한 20% 됐나. 죽척 딱 끝날 때 해머 궁 맞고 뒤짐. 와
영변 캠프 제가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예삐야 가자. 나왔고요. 예삐 돌아와. 오우씨 오우. 죽척. 살아야지. 시간 끌었잖아. 스킬 잘 쓴 거야 이건. 캐치가 안 되네. 싸운다, 싸운다. 아. 끝나네요. 아, 이걸 지네. 이렇게 완료됐네. 아, 아깝다. 카라지 말까? 카라진 한판 하죠. 카라진은 이제 일단 서포터예요. 디아블로의 저거고요. 수도사. 이게 이제 리신 같이 넘어가는 거고요. 얘는 주변 치유를 해주는 애입니다. 자기 주변 장판 일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공속이 부악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 고유 능력을 보면 고유 능력이 선택을 하라고 돼 있죠. 1렙 때 선택하는 건데
3인팟. 모랄레스 중이. 제가 또 카라집 장인입니다. 지금 보면 좀 전반적으로 보면 어차피 제가 힐해봐야 이거 못 살리거든요.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딜을 납니다. 나 빼고 다 딜러인데 내가 이거 어거지로 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저도 딜을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동기고요. 오메. 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서 뻥 치면 됩니다. 했고요. 와우 씨 녹았네. 뭐해 죽은 거야? 아 역시 크로미가 씨 용숨한데 이만큼 모래강타한데 이만큼 여기서 73%가 여기면 50%에서 빵빵 떨어져 죽어. 크로미 진짜 씨 미친 거 같아. 트레이서 못 잡아. 제 길은 분명합니다. 크롬이 볼게요. 크롬이. 기가 막히는구만. 됐어요. 오브젝트 잡았고. 갑니다. 루가 가라앉지 않는
다시 다시 돌아와 전생을 무너뜨리겠다. 저기 있네. 저는 크로미가 짜증나기 때문에 크로미 한번 볼 겁니다. 크로미 스킬 빠졌어요. 아, 모랄레스 씨. 모랄레스 힐 진짜 장난 없다. 모랄레스를 제일 먼저 잡아야겠네. 저 밑에 리밍 대전하고 있고요. 아우샤시. 학살이 저에게 목숨이 많습니다. 방금 하나는 잘 쓴 것 같습니다. 아이씨. 모랄레스가 잘하네. 모랄레스 먼저 봐야겠다. 아, 자리 잘 잡네. 연승아님 하나 감사드립니다. 이의 영광이 신들의 뜻을 곳곳으로 퍼집니다. 예. 아, 자꾸 딸 피로 살아. 아, 모랄이 진짜 졸라 잘해요.
아 진짜 씨. 킬 캐치가 안 되잖아. 저렇게 딸피로 살면 다 살리잖아. 신께서 계속하라 하십니다. 예. 아이씨. 아, 모랄 졸라. 하... 못 해먹겠다, 진짜. 내가 곧 도착한다. 널 반갑게 맞이하겠지. 계속하라 하십니다. 아이씨, 군 모습. 누적 뒤를 넣을 수가 없는 수준인데. 모랄한테 다 휘둘려 결국. 다시 신들의 뜻을 받듭니다. 새로운 시험은 환영입니다. 이 요새를 파괴해야 열차는 죽지 않는다. 내가 돌아오면 천상은 무너지리라. 보라를 따야 돼.
뻘궁 썼다. 제 길은 분명한. 와, 이랩차나. 씨. 와, 잘 보내줬는데. 아. 너희 천사놈들에게 공포의 맛을 보여. 신들의 뜻을 받기 미칠 것 같다. 새로운 시험 환영입니다. 아, 이 판 근데 지금 더 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일단 저거 막는 거부터가 쎄빠지고 쟤들 지금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아, 모랄 진짜 개빡친다 진짜. 아, 궁이 안.
적을 공격하고 있다. 네임리스님. 아, 뭐야? 초과래? 아, 벌레들. 벌레들 너무 많아. 이번에 서포트 한번 해줘야 돼요. 요거는 서포트 한번 해야 돼. 보자. 뭐하지? 요거는 서포트 한번 해줘야 되는 각이다. 나를 한번 갈까? 나래 말고 엔타로 퇴사들 한번 가자. 롤요. 재미없어서 안 합니다. 낮겜 퇴사하셨냐고요? 언제적 얘기를 충격적이다 진짜. 언제적 얘기를.
됐다. 크롬이 리리 정타. 막꿈? 전투 시작까지. 막꿈? 10초 남았다. 그 점을 보가. 보호막은요, 자주자주 쓴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보호막이 힐보다 안 좋지만 그래서 되게 쿨타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호막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자주 너무 해프게 쓴다는 정도 느낌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 조금만 사운드 하면 그냥 바로바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쿨마다 쓴다 정도의 마인드로.
흡보를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조금만 전방에 있어서 뭐라도 맞을 것 같다 하면 그냥 쭉쭉 쏘주면 됩니다. 오! 와! 리리가 힐링이 왜 이렇게 적지? 뭐야, 죽니? 아, 진짜. 오!
오, 팀킬 할 뻔. 아우 씨. 뭐 그동안 제대로 했 저런 애들이 아유 아이씨 요새가 무너졌다. 리리가 나랑 흡수량이 비슷하면 안 되는데? 아우 수룡을 찍었네.
모두가 하나 될 때까지. 썰리는구나. 폭포 찍어야겠죠. 어씨, 아, 우물 먹을려다. 졌다.
서포트 해줄 사람 없나? 아, 나도 벌레 할래. 씨. 그래. 상벌레 해야겠다. 아니다.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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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제이나가 스킨이 진짜 다 괜찮네. 제이나가 개념이 많아요. 특히 이거. 리밍은 이 원래 그냥 스킨이 이 돈 주고 파는 것부터 좋아. 누가 이걸 써? 기분이 실라. 기분이 실라. 모랄레스도 이건 좀 심하잖아. 차라리 이게 간지나지. 뭐 마스터 스킨이야 그냥 뭐 심랩자랑용이고 뭐. 초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쓸만해. 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돈 받고 팔 퀄은 아니지. 뭔가 기본 빵이 일단 괜찮은데 크로미 같은 경우도 이걸 답답하다 진짜. 트레이서요?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단데 누가 사 이걸? 출시일 기준으로 보면 대학하 같은 경우엔 아까 보여드렸죠? 이건 괜찮아. 아, 대학하는 인정. 대학하는 살만해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아, 대학하 인정. 난 방금 리밍 봤고요. 그레이맨 같은 경우는 그냥 저 샀는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기본인데 이거 제가 산 거예요. 뭐 할만해. 오케이. 루나라도 좀 핀트가 나갔는데 괜찮긴 괜찮은데
얘도 나름의 그래도 뭐 오케이 한다 그러면 뭐 사겠어. 근데 기본 스킨도 충분히 이뻐가지고. 그 다음에 아르타니스 같은 경우는 이거랑 이건데 이건 난 이런 자꾸 일본풍이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로봇 메카 이거는 괜찮은데 워낙 기본이 좀 간지가 나요. 일단 마스터 스킨이 난 이 머리가 너무 화려해서 싫더라. 다음 보면 모랄스 아까 봤고요. 렉살은 제가 지금 사서 쓰고 있는데 렉살은 이게 기본이고 이게 스킨이거든요. 요거는 뭐 살만하지. 요거 인정. 그리고 카라진 같은 경우는 좀 얼척이 없는데요. 이게 기본. 이게 마스터 스킨이에요. 그냥 어차피 마스터는 10렙 자랑용이고 이게 돈 주고 사라는 스킨인데 이걸 누가 사 씨. 취향이 맞으면 살 수는 있겠지만 뭔가 돈 받고 팔 퀄은 아니지 않나? 레오닉은 네 인정. 레오닉은 괜찮아요. 이게 기본인데 요거는 조금 예 브리쿨은 좀 모르겠는데 얘는 간지나 내 개인적인 품평은. 얘는 색 검은색이 제일 나. 저기 3인팟이네. 뭐야 짐 레이너? 내 아는 앤가? 아 밥이요? 먹어야죠. 이판 끝나고 잠깐. 밥 먹은 지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 아니요 중간에 방송하면서 뭐 먹었죠. 나 아무 생각 없이 오씨 이거 보이는 거야?
준비되었다. 재단을 차지해라 영웅들이여. 설정 직접 당해서 사라져라. 나만이 군주에 맞서는 자들 고통을 까마귀 군주는 내 앞에 쓰러질 것이다. 와, 씨. 이걸 못 죽이네. 이 새는 저겁니다. 원딜러입니다. 아, 근데 그레이맨 캐릭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 내가 물 사람이 없어요. 모랄레스의 탱두레. 재단이 준비됐다. 까마귀 군주의 졸개들보다 먼저 차지해라. 적들을 쳐버릴 수는. 에이. 암 걸리겠다. 성들을 쳐버릴 순 없어.
진짜. 아, 상대 졸라 잘한다. 아, 모랄리 쓸 때가 진짜 개빡치네. 모라를 전장에서 이탈시켜야 되는데 왜 나만 물려? 아, 리리가 힐이 이제 패급이구나. 파멸을 맞이해라, 묘직이야.
아 모랄이 졸라 짱나 진짜. 재단을 차지해라.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성체가 무너졌다. 아이씨. 이번 계단을 지켜보겠다. 이놈의 아들 묘지로 땅은 내 둘 다 뺏기지 진짜. 피2 남았어. 성체가 무너졌다. 백성들을 위해 싸우리. 망...스럽구만. 도살자 해야겠다. 2판하고 잠깐 쉴게요. 도살자 같은 경우에 스킨이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괜찮아요. 확실히 강철 도살자 요거는 인정.
요건 괜찮아. 나쁘지 않아. 뭐야? 할인 생겼네? 만 원이 거의 다 돼가네요. 만골 되면 뭐 사지? 모랄 살까? 모랄? 내가 빡쳐서라도 모랄 살까? 리밍도 해보고 싶은데. 아, 이것도 쓰리 같아 진짜. 누가 감? 됐다. 아씨, 살짝 출출하긴 한데 편이 이판 끝나고 편의점 잠깐 갔다 올게요. 금방 갔다 옵니다. 살고 싶다면 말이지. 이판 좀 진지하게 해야겠어. 아 진짜로. 리더기 크롬이. 발라 쓰랄.
어디를 가려고? 자, 가서 치고받고 싸우거라. 아, 게임 터지네. 게임 터졌네. 게임 터졌어. 어, 땡겨줘서 좀 더 살았어. 아, 이 판 완전 갖다 바르네. 아, 징표 박은 쓰라리 뒤로 돌았어. 아.
에이씨. 궁을 너무 늦게 쐈어. 궁을 너무 늦게 쐈어. 여기 싸움 났네. 아씨. 계속 밀려나서 뭘 할 수가 없네요. 도살자가. 가두리 당했대. 이게 이 CC 같은 거를 되게 집중적으로 쳐봤네요.
특수광선까지 찍으셨네. 와, 터진다. 도살자가 예, 생긴 건 탱커인데 실제로는 물살이에요. 근데 제가 도살자를 이거를 찍어서 공속을 올릴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좀 막기나 체젠 같은 거를 해서 좀 생존을 많이 올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죽으면 리셋이 되니까 좀 약간 생존에 약간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두 먹혔네. 아이씨,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진짜 말리면 답이 없는 캐릭이네. 뭐 어느 캐릭인들 안 그러겠냐마는 진짜 유난히 더 그렇네요. 유난히 더 그래. 와, 발라 잘 꺼냈어.
없다니까. 저 요새를 방어해야 돼요. 어서! 야, 이거 이기나? 이걸 이겨? 이거 이기는 그림 아님? 차지해야겠어요. 이 성체도 미는 거 밀 것 같은데. 성체가 파괴됐다. 너희의 핵이
와 씨. 적들이 너희의 핵을 공격하고 있다. 지네. 이걸 지네. 너희의 핵이 공격받고 있다. 사원 안에 태양의 빛이 점점 커져간다. 곧 사원들이 나의 영광 속에 찬란하게 빛나. 잠깐만. 아. 저 잠시 쉬었다가 아마 담배 한 대 피고 편의점 갔다 올 것 같아요. 한 5분 걸릴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